긴 어둠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 그리고 긴장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흉가.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끔찍한 소문에도 남자는 용감히 맞서는데, 머리 위를 스치는 이상한 기운. 한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유령의 힘. 그 절대 공포의 피리. 때는 1991년 부산.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잠깐의 여유를 누리는 동네 사람들. 땀 흘린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바로 이거거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근데 쟤는 왜 저러고 다니지? 잠시 자리를 비운 박씨가 뭔가에 홀린 듯 뒤오는 게 아닌가. 귀신! 아유, 젊은 놈이 대낮부터 뭘 봐 귀신아. 너 꿈꿨니? 아니, 정말 이 눈으로 확실히 왔다니까. 이거나 마셔, 얼른. 친구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귀신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날 밤 이장의 집에선 차놓고 갑자기 이러네. 약은 먹인 거야? 아이, 생전 알아야 사다 놓쳐. 잘 놀고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 귀신이 곡할 일. 급한 대로 약을 구하기 위해 밤길에 나선 이장. 허나 마음만 급하다 보니 결국 발을 헛딛고 마는데. 미친 귀신이라도 봤나? 그날 이후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마침내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이 빈 집이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우리가 무슨 수라도 저기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어디가 무서워서 살겠어? 그래. 근데 소문 들었나? 무슨 소문? 그 집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버티다 살아나오면 그 집을 공짜로 준다는데. 어머, 정말이요? 정말. 집을 준다는 다소 엉뚱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때 광풍을 일으키며 등장한 이가 있었으니 이름부터 심상찮은 서태범. 어려서부터 골목대장을 시작으로 남학생들 사이에 17대 1이라는 전설을 남긴 백보와 강단으로 떨떠는 집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런 그가 겁도 없이 유령의 집에 맞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날 밤 약속대로 빈집 앞에 나타난 서대문.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정신 일도 하사불성. 오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누구도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귀신 씨인지 그는 바로 이곳에서 3일 동안 홀로 버텨야. 과연 그는 빈집에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귀신 잡겠다고 큰소리 쳤던 그가 느닷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간이 크다곤 하지만 그도 사람인 것을 살짝 술기운을 빌려 밀려오는 공포를 잊어보려 했던 것.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나와주지 않는 자세에 다리는 어쩌자고 잘못으로 움직이는. 반은 고향으로 불리던 일명 홍콩 할머니 귀신. 그리고 처녀 귀신까지. 순간 스펀지 물 빠지듯 기운 쫙 빠져나가고 정신 차릴 새도 없이 귀신과의 위험한 사투는 시작되었다. 아니, 사투가 아니라 주랭랑이었다. 한편 시녀의 떼아낸 소란으로 잠에서 깬 동네 사람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문제의 그 집 앞으로 모이긴 했는데 아무도 유령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일단 안의 상황을 주시할 뿐. 뭔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옆에 내가 자꾸 틈을 밀고 그래. 가만 있으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바로 그때
시간이 지날수록 귀신과 서대범의 결투는 점점 격렬해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져갔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 큰맘 먹고 빈집으로 들어갔는데 귀신과 사투를 벌이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사나이 서대범. 그는 허공을 향해 홀로 외로운 음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한 마리 잡았어. 아니 나도 보다 못한 이장 정신 나간 그를 툭 건드려 보는데. 아, 정신 차려 이놈아. 아, 이것도 뭐야? 어? 이, 에휴 이놈아. 제대로 스타일 구긴 이 남자. 3일은커녕 단 한 시간도 못 버티고 실려 나와야 했대나 뭐래나. 결국 유리창 30여 장을 깨고 철창 신세진 한심한 사나이. 귀신이 손목을 잡아당겨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깼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어떤 귀신이었어요? 하얀 얼굴은 젊은 여자래요. 그거 막 밤에 움직인다고 해서 소문났다는데 그때요? 누가 제 외부에서 이 핸드사에 지금 귀신 나오는 집이 있는 동네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그 집에는 들어가면 남자가 죽어 나온다. 또 다른 사람 바뀌면 계속 남자가 죽어 나온다. 이게 보니까 싹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당시 유령의 집이라고 소문난 그곳은 주차장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전. 헛소문으로 마음고생이 크셨던 동네 어르신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귀신 걱정하지 마세요. 없습니다.